에바 목태. 에바 목태 바가반. 아이 우스만 탐. 수부띠. 에타다. 에타다 보카드. 에밤. 에타드 수부띠. 에밤 에타드. 타라마. 아스카리아 쌈. 아스카리아 쌈. 암바. 암바가타. 암바가탕, 아스테, 사트바, 바부, 이시안티, 예, 이하, 수부띠, 수트레, 바시아, 바시아, 마네, 노, 트라스, 이시안티, 나, 쌈, 삼트라스 이시안티 나 삼트라스 아마 파트시한테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도에서 제일 뛰어넘기 힘든 게 공포예요. 공포는 정말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뛰어넘었다고 생각해도 그 뛰어넘은 게 아니야 정말. 근데 공포가 오면 그냥 포기하면 돼. 뭐 어차피 죽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얼어 얼어. 몸을 못 움직여 공포가 오면 진짜. 영화에서 뭐 이렇게 와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물론 공포는 공포예요. 공포는 공포인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진짜로 이렇게 수행하다가 이렇게. 근데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 뭐 죽나 보다 하고 하면 돼 그냥. 근데 그게 안 되지 보통 사람 대부분. 보면 에바 목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에바 목태. 보면 에바 따라서 목태가 완전히 해방된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해방된. 그게 뭐냐면 에바 목태를 합치면 뭐예요? 정확하게 욕망에서 벗어난 말이 전해지자. 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죠. 에바, 에밤, 욱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보통 이 얘기가 욕망에서 멀어진 말을 한 거거든요. 욕망에서 멀어진 말을, 이런 식으로 말해준 것도 있고, 욕망에서 멀어진 말이 전해지자. 세조는 장롱 수부띠에게 에타하다 아부카 에타하다 보카 이렇게 말했다. 에반 따라서 이런 이유다. 에타하다 이런 이유다. 수부띠 에반 에타하다 이런 이유다. 따라서 이런 이유다. 수부띠 따라서 이런 이유다. 어떤 이유야? 파라마 최고의 아스카리아, 경이로움, 쌍, 축복, 암바가타, 달성, 아스테, 천천히, 그 다음에 사트바, 바보, 이시안티, 사트바, 존재죠? 존재, 보물이 항아리 상태가 된 존재.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유다, 수부띠, 따라서 이런 이유다. 최고로 경이로운 완전한 축복이, 완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 경이로운 완전한 축복이 뭐예요? 달성돼요. 어떻게 달성돼요? 천천히. 도를 이루겠다고 한꺼번에 뭐가 확 되는 건 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가 그러면 그렇게 쉽게 되면 제가 그렇게도 많이 에너지를 줘봤고 별걸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 그 기본 바탕이 약해. 기본 바탕이 쉽게 얘기하면 에고가 닦여지지 않았어 전혀. 부모 밑에서 좀 닦이고 좀 닦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큰 사람도 있어요. 좀 오냐오냐하게 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에고가 안 닦여서 자기 개인적인 에고가 되게 세요. 엄청나게. 특히 오냐오냐하게 자는 사람. 결국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 천천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뭐가 돼서 다 되면 다 되게
내가 빨리 해갖고 다 시도해봤어. 다 꽝났어, 다. 안 돼. 에너지를 많이 준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에고가 닦여야 돼, 닦여야 돼. 잘못된 습관으로 상당히 오래동안 살았는데, 뭐 다른 능력, 보는 능력이 있고, 뭐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되면 다 되죠, 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올라가면 마도 올라가요. 순간. 근데 말을 되게 우습게, 사람들은 말을, 영화에 다 나오는 드라큘라나 이렇게, 들키지 않아요. 생각 속으로 그냥 쑥 들어온다니까, 한 방으로. 그러면서 그 상황, 생각을 순간적으로 확 잡아. 잡는다니까, 그냥. 휘어 잡아요. 그리고 다른 짓을 하게 만들어. 그래, 원래. 그게 에고가 잘하고, 그 에고를 통제하는 것도 또 귀야, 조상 귀. 그런 것도 연결되어 있어. 에휴, 그래서 그 과거 전생에 유명했던 사람은 다 해봤자, 나도 뭐, 다 봤는데 다 부질없어요. 이게 천천히 부여돼, 천천히. 최고로 경이로 완전 축복이 빨리 부여되지 않아요. 천천히 보여준다.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왜? 그게 봐봐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광주인가 어디 아파트에서 공구리를 치잖아요. 공구리. 공구리를 쳤어. 근데 밑에 그 세월 동안 서포트라고 기둥을 이렇게 받치죠. 기둥을 받쳤어. 기둥을 받쳤는데. 이 기둥이 기본적으로 15일에서 양생이 되려면 15일에서 30일 이상은 받쳐야 돼요. 내가 누가 달려서 15, 하여튼 무조건 15일에서 하여튼 한달 이상은 기둥을 계속 받쳐야 돼. 왜? 하중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빨리 어떤 걸 만들겠다고 이 서포트 자재가 있으면 다른 공정을 못 하거든. 그래서 빨리 뺐단 말이야, 이거. 아무리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아무리 콘크리트가 부실 콘크리트라도 콘크리트 인장도가 있어. 강도가 있어. 강도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 있으면 이거는 있잖아요. 아무리 부실해도 기본적으로 100%라고 그러면 70%의 그 기능을 해. 그럼 70%의 기능을 해도 이거는 무너지진 않는다고 적어도. 근데 광주 거기는 아이파크인가 어딘가 무너졌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는 철근을 많이 빼먹고 이런 게 아니라 공구 이 서포트를 그 양생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무시한 거야. 이거라고 이거 천천히 부여된다고 천천히 빨리 되는 게 없어요.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져. 왜? 그 사람이 에고가 엄청나게 센 사람인데. 그런 자기가 능력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뭐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왜 애구가 안 닦였는데? 내가 별거 이내 근강경 때문에 진짜 별경험을 다 해봤어. 그러면서 하는 게야 그런 경험을 한게이 14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는 거를 14장을 내가 풀이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 해요, 저도. 이게 왜 천천히 부여되는지, 최고로 경이로운 완전한 축복이 왜 천천히 부여되는지를 이해를 못 해. 여기 빨리 된다고 돼 있는 거 있어요? 금강경이야, 이거는. 위신력이 있는 경이에요. 그것도 산스크리트를 제가 고민고민해서 이거를 작년에 다 해석을 했어요. 근데 디테일한 해석은 못 했어. 올해 뒤때라 해석을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최고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이 달성됐어. 근데 어떻게? 천천히. 천천히 보여준다고. 천천히. 몇달 만에 풀안 돼요.
그 사람 그 기본적인 성향이 있고 습관이 있고 애고가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애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 나 진짜 자기가 화를 냈는데 야, 너 화를 냈잖아. 화를 왜 낸지도 몰라요. 신이 했대 그게. 진짜 별 사람 다 봤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에휴, 그렇게 살다가 뭐 가는 거지. 사트바, 바브, 이스얀틸. 그래서 봄의 항아리 상태가 존재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왜 8년간을 노가다를 했겠어요? 물론 뭐내 자신이 뭐 능력이 없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내가 했잖아요. 돌출구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에이씨 노가다를 하자. 그러니까 노가다 해서도 돈벌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막아. 우와. 그렇게 8년을 막혔어요. 8년. 왜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했겠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알게 된 거라고요. 물론 예전에 사업하다가 뒤통수 맞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8년 동안 내 애고를 안 닦았겠어요? 내이 더러운 애고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질 더럽다고. 성질 더러운 놈이 도를 닦았는데, 도를 이뤘는데, 내 나름대로, 거기에 댓글 단, 예전에는 많았지, 진짜. 와, 댓글 뭐, 별 이상한 놈들까지 다 와서 공격을 했지. 지금은 댓글 별로 없어. 댓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공격했던 놈들이 내걸 보고 있거든. 내 어이가 없어. 아니, 나를 욕하고 막 했던 놈들이 내 카페에 들어와갖고, 막 아는 척하고 그래요. 내가 어이가 없어. 와, 저 뻔뻔스러운 놈들 참, 내 쪽팔려서라도 그러지 않을 텐데,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경이나 완전한 축복이 천천히 부여돼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알아요. 알려줘요. 급한, 뭐예요? 공사도 급한 공사면 무너지게 돼. 공중탑이 무너지죠? 왜 무너지겠어요? 급하게 해서, 급하게 해서, 모든 거. 급하면 어때요? 뒤에 나와. 들뜸과 혼침이 겹쳐져 갖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계속 쌓아 올려. 그러면 어떻게 해? 공들지도 않은 그냥 무대뽀 탑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 한순간에. 예. 이와 같이 관련하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수부띠, 지금 이와 관련하여 수트레, 이 경인대에 이 듣는 것도 해당된다고 했죠? 바시야, 이게 이야기다, 토론하다. 어떻게요? 만에. 이게 주석이에요, 주석. 이게 주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의 의미를 말해줬을 때, 경의 주석의 의미를 말해줬을 때, 나, 플러스 이시안티. 뭐예요? 플러스가 놀라게 해야 돼요. 봄을 담은 상태자는, 봄을 담은 상태자는 뭐예요? 경이 주석이 말해졌을 때, 이 경에 대한 주석이 말했을 때, 봄을 담은 상태자는 플러스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 근데 뭐예요? 나, 또 쌈트라스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다에 겁에 질리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고 봄을 담을 항아리 상태자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또 나, 쌈트라스 두려워하지 않아. 뭘 두려워하지 않아? 공포를. 어떤 공포? 부슈어요. 파트 시한테 고요함을 부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부수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부셔. 계속. 누가 그랬겠어요? 귀신이 그러든지 아니면 제 애고가 그러겠죠. 왜? 파고들어서 먹을라야 되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야. 침범하지 못한다고. 침범하지. 에? 침범하지 못한다고. 단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 다 버려도 단 하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딱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의식이에요. 그 지혜라고, 지혜. 그 지혜가 딱 쓰면,
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옳은 건가? 마른 건가? 정말 헷갈릴 때그 지혜가 갑자기 사자 같은 모습을 해요. 엄청나게 세져요, 갑자기. 그리고 조져요. 상대편. 왜? 그때는 다 참다가, 다 참아도 그거 못 참거든.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여기 보세요.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을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깨달음에 대한 상이 깨질 때, 혼돈 속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설프게 돌을 닦아갖고 돌을 잃었다고 꼴값 떠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런 공포를 넘지 않고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물론, 실패했겠죠. 근데, 그걸 넘어야 돼. 그걸 넘지 않고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구마라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만약 약복 유인, 만약 다시 사람이 있다면 이 경을 들어서 얻어. 뭘 얻어? 다음을 얻어. 불경 놀라지도 않아. 불포 두려워하지도 않아. 불외 경외하지도 않아. 당지, 안다.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당연히 알게 돼. 어떤 것? 이 사람은, 맞아. 위, 희유. 매우, 희유하다, 경이롭다는 거. 매우 경이로워. 단지,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매우 경이롭게 되는 거. 그냥 알아요, 자기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 안 해요. 잘 보세요. 놀랄 경우를 보면, 이게 보면, 두려워할 포 있죠? 두려워할 포는 어떻게? 두려워할 포는 심이 있어요. 심. 그리고 배포가 있어요. 배포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마포를 짜갖고, 손으로 치는 거죠? 그걸 배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배포, 이게, 도시할 때 그것도 돼요. 이게 뭐냐면, 봐봐요. 손으로 이걸 때려.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사람이, 이게 면직물처럼 이렇게 촘촘히 돼 있다고 그랬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신경조직을 패는 거야. 근데 그 신경조직을 패는데 뭐가 붙었어요? 심박류. 심장. 심장이 두근두근한 걸 얘기하는 두근두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할 포가. 심장이, 어떻게, 공포가 들어가면, 두근두근거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근두근. 그 다음에 불외. 외는 경외할 외자인데 봐세요. 경외할 외자는 밧전이 있어, 밧전. 밧전이 있고 오디변 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생겼어. 사이비 교자나 무당이 사람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 두렵게 하는 짓이지. 원래 올바른 신은 절대로 경외하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편안하거든. 에너지가 편안하게 들어가요. 쭉 편안한 마음. 그래서 자비로운 느낌이 들지. 경외심이 느끼는 거는, 경외심을 느끼는 거는, 이건 사이비 교주나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경외심을 느끼게 해서 자기한테 굴복시켜. 자기가 말하는 거를 요리조리 맞게, 자기가 말하는 걸그 사람이 무조건 복종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경외심이에요. 이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된 사람?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되면, 봄의 항아리를 가진 사람이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 다 참다가 또 진짜 아닌 거는 못 참거든. 그렇게 돼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되지 않아. 절대. 공포는 느껴봐야 알아. 얼마나 센 경우. 당산장은 뭐라고 했냐면, 작시연기. 이런 말이, 이 말이 전해진 이후. 이 말이 전해진 이후. 이시. 이때, 태조는
회전, 구수, 선현. 회전이 말했어요. 구수 선현에게 말했어. 여시 여시 이와 같다 선현아. 만약 모든 중생이 들어서 설해 이와 같은 심오한 경전을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게 깊고 심오한 경전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봄의 항아리가 된 거라고. 봄의 항아리가, 봄의 항아리가 됐을 때 완전한 축복이 천천히 부여되어 봄의 항아리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경전이 들어서 설명한다면, 아니 심오한 경전을 들어서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되면 지금 금강경 이해해서 설명한 사람 많아요. 그 어차피 구마라 짓고 똑같이 해갖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근데 실제로 설명한다고 그게 돼요? 안 된다고 그게. 왜 자기 머릿속에 내리에 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공포 있어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그게 확 드러나면 미쳐버려요 사람들 진짜. 그런 게 확 나오면 그냥 자빠지지 그냥. 오줌 싸죠 그냥.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 못하게 해요. 못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게 된다. 마땅히 알게 된다. 최고의 깨달음. 마땅히 알게 된다. 아니 경을 들어서 설명한다고 마땅히 깨달음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된다고요. 봄의 항아리를, 왜 봄의 항아리를 만들어야 되냐면, 가봐요. 봄빛은 따뜻해요. 그 따뜻한 빛이 자기 몸을 다 감싸고 있어. 그러면 공포가 들어와요? 공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해서 밖에서 공포가 들어와. 그 봄의 항아리가 그 공포를 다 조져버려요. 그 에너지가, 봄의 따뜻한 에너지는 포근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기억나죠? 엄마,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겼던 그 기억. 그 상태에서 공포가 들어오면 싸울 수 있어요. 그 힘으로.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포가 들어오면 못 싸워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한 후 말해진 후 세존은 장르 소부티에게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이런 이유다, 소부티. 따라서 이런 이유다. 최고로 경이로운 완전한 축복이 천천히 부여돼요. 잘 들으세요. 천천히 부여돼. 빨리 뭐가 안 돼. 보물당한 항아리 상태자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수부티, 지금 금강경의 주석의 의미를 말해줬을 때 이 상태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부수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구마라집은 수벌이 말했다. 부처는 말했다. 수벌이 이와 같다. 다시 사람이 있다면 이 경을 들어서 다음을 얻다. 이 경을 들어서 다음을 얻는 게, 이 경을 듣고 해석하고 이거를 완전히 자기 걸 만들어서 봄의 항아리를 만든 다음을 얘기하는 거야. 만든 다음을. 난 그게 없잖아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게 된다. 그는 매우 경이롭게 된다. 그러면 금강경 막 독성 잘하는 중아저씨들이 막 대단한 거지. 귀신 몇 개 한번 가봐요. 그러면 그냥 나자빠지지 그냥 금강경이 보고. 그게 그 파장이 있어요. 기운이 파장. 그 못 견뎌요 그걸. 그걸 넘어야 돼 그걸. 그게 죽음하고 맞닿아 있거든 그냥. 그래서 귀신이 그거 갖고 장난을 친다고. 당삼장, 이런 말이 전해진 이후 세조는 장모 선현의 말을 깨우쳐 주었다. 이와 같다. 선현, 만약 중생이 이와 같은 깊고 심오한 경전을 들어 설명한다면 그는 놀라지 않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워서 공경하는 행위도 하지 않게 된다. 그는 최고의 경이로운 깨달음을 마땅히 알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서 설명한다. 이것만 따지면 뭐냐면 자기 안에 소가 생겨야 돼, 소. 어? 소. 도끼로 찍는 거 있잖아요. 도끼가 생겨야 돼, 소. 불소, 소 있잖아요. 아까 도끼, 아마 나중에도 또 나올 거예요. 도끼가 생겨야 돼, 도끼. 볼까요? 소가 어떤 건지. 이거. 소를, 네, 잘못 썼네. 이거. 이게 회전하면서 다 찍어 죽여야 된다, 이런 거. 이게 공포를 만들거든요, 이게 소름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라고. 공포를 만들어. 이걸 다 찍어버려. 근데, 이게 느낀 게 틀린 게, 공포는 느끼는데, 세게 오질 않아. 그냥, 그런 거구나.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상태가. 그 상태가 안 되면, 기절한다고, 그냥. 나자빠진단 말이야. 공동묘지를 백날 가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공동묘지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동묘지에서 담력 키우기, 공동묘지 간다고 담력이 키워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지.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한다고 해서 막 그거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느낌을 봐야 돼. 그래서 14-7 끝났고. 여기서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세존이란 말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다고. 세존이란 말. 세존. 여기, 바가반. 세존. 여기 있죠? 바가반. 바가. 바가. 바가가 뭐예요? 부수다는 뜻이에요. 부수다, 쪼개다, 나누다는 뜻이 있어요. 바가는. 바트는 능력이란 능력의 소유를 상징해요. 능력의 소유를 말한다고. 그래서 부수는데 뭘 부숴요? 욕망을 부숴. 라가를 부숴. 그 다음에 다베사, 데베사를 부숴. 드베사, 증오를 부숴. 그 다음에 모하, 어리석음을 부숴. 욕망,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어. 이세 개를 부시는 거야. 다 쪼개갖고, 들여다보면, 아, 이게 욕망이구나. 아, 이게 증오네. 이게 어리석음에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분쇄할 수 있는 사람을 바가밭이라고 그래. 바가밭. 그 탐진치를 떠난 거룩한 분인 바가밭입니다. 이게 바가밭이에요. 이게 세존입니다. 세존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세존이슈 하지 마시고, 욕망, 증오, 어리석음을 상세하게 다 쪼개갖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 들여다보면, 아,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증오구나. 이게 어리석구만. 그 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바가반이라고 합니다. 바가반. 그래서 뭐예요? 욕망, 라가, 드베사, 모하, 이걸 다 깨부신 사람, 이걸 조각조각 내서 들여다보고, 아, 이게 욕망이네. 요놈이네. 다 아는 거. 이 지혜를 갖춘 사람을 바가반 세존입니다. 세존. 이게 세존이에요. 세존이 뭔지를 좀 아시고 세존 하세요. 예전에 세존이란 뭐 명칭, 그 석가모니야 뭐 그런 거야. 이게 다 끝이야, 설명이. 뭔지도 모르고. 산스크리트, 물론 그때는 뭐 산스크리트 그런 것도 잘 없었고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고 뭐 그걸 떠나서 그런 거를 노력한 사람도 없어. 그게 왜 그런지를 궁금해한 사람도 없어. 경은 해석하면 안 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구마라집은 금강경을 어떻게 해석했어? 산스크리트 금강경. 진짜 천수경 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뭐 개소리를 하는 사람. 아유, 진짜.
보세요. 파트카시아 헤토, 파라마, 파라야 미테얌, 수부띠, 타타카테나, 바하시타, 야두타, 파라미타, 야암, 카, 수부띠, 타타카타, 파라마, 파라미타얌. 그 다음에, 아사테, 탐, 아파리, 마나, 아피, 부다, 아가반토, 마산테, 테노시아테, 파라마, 파라, 미테티. 타트카시아 헤토. 많이 나왔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파라마, 최고. 파라미타, 건너가는 거죠. 건너감. 건너감도 되고, 완벽함도 되고. 여기 보면, 이암이라는 거죠. 이암, 여기. 그곳으로 건너가, 여기로 건너간 사람. 여기, 수부띠, 최고로 이곳을 건너가신 분. 최고의 성취를 이루신 분. 열에 의해서, 타타카타, 열에 의해서 말해졌다. 최고의 성취를 이루신 열에 의해서 말해졌어. 뭐가 말해져요? 어떤 게 말해져? 야두타, 이른바, 아마도, 야두타, 이른바, 아마도, 파라미타. 완벽하게 건너감에 대해. 그러니까, 파라미타가 뭔지, 그, 완벽하게 건너감에 대해서, 이른바, 파라미타. 이게 완벽함의 건너감이잖아요, 완벽함. 건너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근데 이곳에서 적은 게 뭔지 알아요? 간단해요. 공포를 넘는 게 죽음을 넘는 거라니까. 죽음의 공포.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길을, 살아서 그 길을 열어야 된다. 그게 올바른 도예요. 살아서 그 길을 열어야 돼. 살아서 그걸 봐야 돼.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게 완전히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그 핵심적인 게 후반부에 다 나와요. 후반부에. 안욕따라 삼막산보리 이것도 다 나오고, 안욕따라 삼막산보리가 열반이면서 정멸이라는 것도 다 나오고, 다 나와. 이 14장이 엄청나게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엄청나게. 여보세요. 쌈사라가 뭐냐면, 쌈사라가 여기요. 쌈사라는 생로병사의 반복적인 흐름과 순환이에요. 쌈사라가 흐름과 순환이라고. 이 흐름과 순환의 세계, 이 흐름과 순환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걸 파라미타라고 해요. 이 흐름과 순환, 계속 윤회하는 것, 계속 순환하는 것, 이걸 파라미타라고, 이걸 순환의 세계에 쌈사라라고 했는데, 이 순환을 깨버리고 그 흐름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게 파라미타라고, 그게 건너가는 거라고, 파라미타라고. 이것을 완벽함이 뭔지 알아요? 흐름의 멈춤. 그게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열반. 흐름의 멈춤이라고, 흐름의 멈춤.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흐름의 멈춤을 하는 거라고, 흐름의 멈춤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또한, 잘 넘어가시는 분을 선서, 열애, 또는 바가반, 세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세존. 다가 부수다 그러죠. 부수고 잘게 쪼개는가, 엄청나게 또 세분하게 쪼개. 저기 뭐냐, 석가모니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석가모니는 이 현상을 딱 보고 쪼개. 그래서 그걸 오온으로 나누고, 오온으로 나누고, 또그 오온을 또 다시 육근, 육경 이렇게 해갖고 뭐 12처 이런 식으로 나눠 쪼개. 아주 세분하게 쪼개면 그 원리를 보이거든. 그 원리가, 아, 그러면 이놈이 욕망이구나. 이게 라가라는 놈이구나. 이게 증오구나. 이게 어리석음이구나. 그럼 이건 좋아하는 마음이네.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 반대 싫어하는 마음이네. 그럼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리석음이네. 아, 이세 가지를 분쇄하면 되겠구나 하고
세존이 된 겁니다. 그게 바가밭이에요. 바가반. 바가밭 되고 바가반도 되고. 그게 세존이에요. 세존. 그냥 세존이시오. 이게 그냥, 저기 뭐냐. 저 구마라 집이 그냥 세존으로 번역했다고 세존이시오. 이런 게 아니라 탐진치를 완전히 분쇄해서 그 탐진치의 세부적인 걸 다 알아. 그래서 네가 탐진치구나.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온 거라. 그래서 왜 탐진치 세계를 잘하냐. 마왕의 딸들 탐진치가 석가모니 딱 들러붙어갖고 쇼하고 난리 부렸잖아요. 그게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그게 어떤 파장이라고.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근데 석가모니는 그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그게 파장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부티 최상의 성취를 최상의 성취. 최상의 성취 뭐예요? 건너감. 흐름의 멈춤. 흐름의 멈춤 있잖아. 흐름의 멈춤. 흐름의 멈춤을 이루신 열에 의해서 말해줬어. 뭐가 말해줘? 이른바 최상의 성취에 대해서 열에 의해서 말해. 이제 열애가 최상의 성취에 대해서 말을 하려나? 냠! 여기는 절제하다예요, 절제하다. 절제하다. 그리고 수부띠. 타타카타. 열애가, 최상의 성취. 최고, 최고의 파라미타. 완벽하게 건너감. 최상의 성취를, 절제하여. 수부띠. 참으로 절제하여 열애가 최상의 건너감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그러니까, 말을 엄청나게 아끼면서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을 했다는 거. 엄청나게 말을 아끼면서. 그것들은 파리마나 측정이죠. 측정할 수가 없어. 그것들은 측정할 수 없대. 또한 앞이 거룩하신 깨달음 부다 이게 뭐냐 바가바토 거룩한이죠. 거룩한 깨달으신 분은 말하였다. 거룩하신 깨달으신 분이 말했어요. 뭐라고? 그것들. 뭐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완벽하게 건너가는 거. 완벽하게 건너가는 거. 거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이렇게도 뭐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이 선사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뭐예요? 방파사 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 진짜 깨달은 사람이 하면 나중에 그거 흉내내지. 깨닫지도 못한 놈들이. 선사 흉내낸다고. 측정할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뭐라고.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테노, 시아테, 사라마, 그냥, 사라마, 최고의 건너감이야. 그냥, 그거는 그냥, 최고의 건너감이야. 끝. 이거야, 이거. 구마라지께서는 어떻게 셨느냐. 가이 고수보리. 열애가 설했어. 제일 파라미타. 제일, 건너가는 거 있잖아. 파라미타. 제일 건너가는 거. 바람이죠, 바람이. 제일. 제1의 파라밀은, 즉시 뭐예요? 제1의 파라밀이 아니다. 간단하죠? 단지, 이름이 제1의 파라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이 양반 원래 간단한 거 되게 좋아하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줄 외줄을 걷고 눈을 가렸어. 보통 이렇게 가요. 처음에 모를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가요. 눈을 가렸어. 그리고 이렇게 가. 줄에 의지해. 발에 모든 발의 신경에 의지해서 균형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공포에 접근하면 어떻게 빠지겠지. 근데 흐름에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면 흐름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생겨. 그러면 평정심 균형 감각을 잃어요. 평정심을 잃게 돼. 그러면 상어바. 이게 고통이라고. 고. 두카. 고. 고에 걸리는 거지.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어떤 바람은 마음 없이 건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욜로 건널 때 아, 저기를 건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여기서 건너는 거라. 내가 어떤 친구도 봤냐면, 제가 한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여기서 건너야 돼. 근데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 기다려, 계속. 자기 건너게 해줄 사람을 기다려, 여기서. 맨날 꿈도 그런 꿈 많고, 이 기다리는 꿈. 아, 진짜 대단해, 대단해. 와.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깨닫고 싶어갖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아, 제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대단해. 여기서 계속 기다려. 뭘 해도 해야 될 거냐. 상어한테 안 물리는, 뭐, 이렇게 헤엄을 치든지, 뭐, 아니면 제주를 만들든지, 뭐, 뭘 액션을 취해. 아니면 배를 만들어갖고 뭐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여기 계속 기다려. 여기서 계속 기다려, 진짜. 대단하지, 대단해. 와. 할 말이 없,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계속 기다려, 계속. 누워서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이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 담선녀 무슨 까닭인가 하이고 선현 열의 설 최승 바람일다 응? 위 바람일다 무슨 까닭인가 선현 열애가 설했다 설한 최승의 어? 최승 응? 이긴 자 최고의 승리자 어? 승리 바람이 건너는 방법 건너는 거, 완벽함, 응? 반야 바람 일따로 일컬어집니다. 일컬었다고 했죠? 일컬을 위죠? 일컬을 일컬어집니다. 선현, 열에서, 나오죠? 소. 이게 되게 중요한 한자예요, 이거. 이거의 뜻을 제대로 몰라갖고, 뭐, 열에 처소가 아니라 열에 몸에 있는 왜냐면 열에가, 깨달은 분이 다른 사람을 안 만나요. 만나죠.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 그러면 걔네들한테 귀 있는 것들이 붙는다고 열애한테. 그러면 열애 어떻게 해? 요거 붙자마자 그냥 계속 찍어갖고 못 들어오게 그냥 아예 소를 돌려버리지 완전히. 어? 개박살 내야 된다고 귀신하고 타고 들어온다고요. 왜 타고 들어오냐면 그 사람의 카르마를 어느 정도 덜어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입하려면 그 사람의 나쁜 에너지를 좀 덜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타고 온다고.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소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소가 없으면. 도끼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현, 열에서, 설한, 최승의 파라밀다, 완벽함, 건너는 거는, 셀 수가 없어. 모든 부처의 세존, 처소, 여긴 처소야, 처소. 공. 공, 한 가지의 처소. 모든 부처 세조. 모든 부처의 세조에서 베풀어진 것과 똑같아. 다시요. 선현, 열의 처소에서 설한, 열애께서 설한, 왜? 열애 처소는 이게 도니까. 처소에서 설한 최승의 바람일다. 이게 최승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건넘이란, 셀수 없는 모든 부처가, 셀수 없는 모든 부처의 처소에서, 이건 베풀다죠? 베풀어 설한, 것과 똑같다. 100% 설한 것과 똑같아. 고로 이름이 최승 바람일다야. 그래서 그 이름이 최승 바람일다예요. 그래서 열애가 설한 최승 바람일다. 즉 바람일다가 아니야. 여승의 설한 최승 바람일다가 아니래. 왜? 바람일이 한번 나갔다 그러면, 지금 말한 바람이라고, 또
이건 또 이렇게 또 설명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그 금강경의 어떤 핵심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애가 최승 바람일다는 바람일다가 아니야. 왜? 이 한번 이게 설했거든요. 설했어요. 그러면 그 설한 게 자취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없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어 그게. 그냥 이런 이유로 열애는 이름이 보세요. 쉬고 이런 이유로 열애는 설한다. 이름이 최승의 바람일다라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자동차를 좀새거 사셨으면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보면 자동차 매일 공기압이 틀려져요. 자동차 바퀴에 보면 공기압이 어떨 보통 40이 기본인데 39, 39, 38, 30, 49, 40, 뭐40뭐 이렇게 되다가 뭐좀 날씨가 뭐좀 추워지거나 이러면 38뭐 이런 식으로 공기압이 많이 틀려요. 그러면 그 자동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상태가 어제하고 오늘 자동차가 틀리죠. 왜? 다른 것도 많지만, 이 기름도 소모됐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부속품도 소모됐겠죠. 그 다음에 공기압도 틀리겠죠. 그러면 어제의 자동차하고 오늘의 자동차가 틀리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항상. 아니라는 거야. 지나간 거야, 벌써. 너의 고정된 생각을 버리라는가, 너의 정체된 생각, 그때의 반야일다는 지금의 반야일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 생각이, 아, 이건 자동차니까 계속 자동차,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뀐다면, 여러분 세포도요, 7일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나이가 들든 어쨌든.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그러면, 7일마다 세포가 바뀌었으면, 여러분은 7일 전에 사람하고 똑같, 7일 전에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세포가 틀려졌는데 바뀌었잖아.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누구야? 그럼 내가 최영석인데 7일 전에 최영석하고 7일 후에 최영석이 틀려. 왜? 세포가 다 바뀌어졌으니까. 그럼 뭐라 불러야 돼? 근데 부를 게 그냥 최영석밖에 없는 거야. 최영석인데 7일 후에 최영석은 최영석이 아니야. 하지만 부를 수 있는 거는 최영석밖에 없어. 그거야,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바뀐다고 변화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왜? 당신의 피는 계속 순환하죠. 이렇게. 근데 당신의 피가 순환하지 않고 딱 고정된 정체되어 있어.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체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 썩어. 썩는다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금강경에서는 바뀌는 거라고. 네가 생각했던 우리가 주식 사면 어떻게 해요? 아, 오르려고. 이게 분위기 좋으니까 이제 계속 오를 거야. 계속 오를 땐 좋아.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딱 하고 딱 떨어질 때가 그냥 폭격 때리죠. 그러면 전에 주식하고 아니 떨어지기 전에는 100만 원 했는데 떨어진 후에는 한 10만 원도 안 되네. 10분의 1을 훅 떨어졌어. 그러면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훅 바뀐 거야? 그거라고 그거. 주식은 주식인데 그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금강경에서는.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은 뭐다 하면 그냥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면 계속,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나쁜 마음이, 조건만 되면 나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조건만 되면, 뭐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계속 그렇진 않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물음표라고, 물음표. 그래서 물음표로 계속 삶을 유지하면 절대 사고를 안 당한다. 믿질 않으니까. 계속 물음표로 가는 거지. 진짜요. 물음표로 한번 가보세요. 절대로 사기 안 당해. 물론 큰 돈은 못 벌겠지. 왜? 물음표니까. 섣불리 못 덤비거든. 근데 큰돈 벌든 안 벌든 큰돈 벌어갖고 뭐 갑자기 벌어갖고 그돈안 사라질 것 같아요? 큰돈 벌면요, 그 사람 캐파가 이 정도 되는 캐파면 괜찮은데, 요 정도 되는 캐파가 이 정도 되는 돈을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몸이 안 아프면,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 이 돈이 왔다가 쓱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이 손바닥에 있잖아요. 손을, 이게, 저기 뭐냐, 저기 모래밭에 쑥, 이게 모래를 두손 가득히 쑥 떴어.
어때요? 모래가 구멍 사이로 쑥쑥 빠지죠? 그렇게 돼요. 국회의원들 잘 보세요. 어? 남의 돈 갖고 지랄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어떡하겠어. 쌈싸라는데. 그렇게 흐르면 돼. 여기 보면 제가 이글성을 왜 써놨냐면 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이글성. 승리자가 뭔지를 몰라. 달월이 있죠. 달월. 달월이 있고 게으를 권이 있어. 게으름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체된 생각이에요. 정체된 생각. 아, 저건 자동차야. 그러면 10년 된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하고 같아요? 똑같은 자동차인데 10년 전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가 이거는 중고 고물 중에 고물이고 이때는 새 차잖아. 어? 이걸 그냥 같게 생각하는 거 아니 같은 거예요. 그냥 자동차야. 아니래니까. 이게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 있잖아요. 망상을 일으켜요. 아주 나쁜 습관의 에고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달월이 보통 칼이나 이런 걸 삼기 위해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게으른 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길승이에요. 승리자. 승리를 거두어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야. 그게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게으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자기 자신의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구하기는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그걸 못 이기는 거지. 왜? 자존심 때문에 안 되거든. 그거 있잖아요. 아트만. 자존심 때문에 가오가 있는데 가오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잘못하고 사는 거지. 그런 거예요. 원래. 무슨 과대 선영 열애가 설한 최선 바람 일단은 반야 바람 일따로 일컬어진다. 선영 열애가 설한 최선 바람 일단은 칠수 없는 모든 부처에서 베풀어 설해진 것과 같이 똑같아. 열애가 설한 최승의 바람 일따가 아니다. 왜 아니냐? 내가 있잖아요. 제가 7일 전에 최영석하고 지금 최영석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최승 바람일때인데 이건 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1인이 최승의 바람일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찍어야지. 찍어야 돼. 이거 신경조직. 잘못된 신경조직.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하는 나무. 오염된 신경. 당신의 오염된 신경조직. 이게 제가 그랬죠.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아까 정맥이라고 그랬잖아. 정맥. 정맥에서 이렇게 피가, 이게 이산화탄소를 갖고 다시 심장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짓을 해, 거기서. 그럼 어떻게? 요런 놈들을 불러온다고, 요런 놈들을. 신경조직이. 그럼 다 찍어버려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해요? 새 조상, 귀신이 앉을 만한 신경조직을 다 없애버리는 걸 상징하는 게 도끼라고. 소라고, 소. 소. 바. 열의 소. 열의 소. 세존소, 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내 강의를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제발, 그냥 안 듣는 게 좋아. 그냥, 아니, 왠지 모르게 이거 좀 해야겠다는 사람만 와. 그리고, 뭐좀 본다 뭐 이런 사람 이제 오지 마. 아야 진짜 짜증나니까. 재밌거든. 처음에 저도 되게 재밌어. 보이네. 얘는 좀 해볼 만한데. 해보면 다 이상한 짓을 해. 하나 같아. 와. 포기했어. 포기. 그런 애들 키우느니 내 신체가 완전히 박살나겠다. 왜 그러냐면 걔 카르마까지 엄청나게 해줘야 되거든. 아 이제 그런 짓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접었어. 미친 짓은 그만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14장이 이게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해. 내가 14장 하면서 너무 야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참 신기하더라고. 왜 완벽함?
니르바나. 흐름의 멈춤이라고 그랬죠. 멈춤. 윤회, 육도 윤회를 돌잖아. 그걸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야.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는 거라고. 그게 건너가는 거야. 피아노로 건너가는 걸.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하는 나무 오염된 신경 조직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면 흐름이 멈추게 돼요. 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부띠 최상의 성취 여기서 완벽하게 건너와. 어떻게 해요? 흐름의 멈춤이라고 찍어버린다고 그랬지. 이루신 열에 의해서 말해졌다. 이른바 최상의 성취 완벽하게 건너가면 돼서 수부띠 참으로 절제하여. 아주 최소한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열애가 최상의 성취, 완벽하게 건너감을 말하였다. 그것은 또한 측정할 수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측정한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 또한, 거룩하신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께 말하였다. 단지, 그냥 최상의 성취라고. 이해해, 그냥. 그냥 이름이 최상의 성취야. 이거예요. 그러면 구마라지는 뭐라고 그러냐? 무슨 까닭이냐? 수불이 열애가 설한 제1파라밀은 제1파라밀이 아니다. 간단하죠? 그냥 단지 이름이 제1파라밀. 너무 간단해. 무슨 까닭이야? 헌연. 그 당삼장은 조금 나아. 그래도 열애가 설한 최승 바람일단은 바람일단으로 이끌어진다. 헌연 열애에서 설한 최승의 바람일단은 셀수 없는 모든 부처 해존 처소에서 베풀어진 것과 같다. 열애가 설한 최승 바람일다는 곧 바람일다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열애는 이름이 최승 바람일다라고 설한다. 좀 낫죠, 그 당관장이 좀. 근데 중요한 거는 금강경은 구마라집이 다 거의 90몇 프로를 다 구마라집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금강경을 죽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죽은 사람들이 뭐 영이 튀고 뭐 한들이라도 이게 이해 갈것 같아요? 어? 이해 갈것 같아? 백날 읽어봐요, 백날. 어? 올라가나, 좋은 대로. 엄마라 바자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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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라 바자나